설령 물이 젖어 고장난 한이 있더라도 전 여친에게 보여진 것보단 낫다. 나는 핸드폰을 손에 들고서 욕탕으로 향했다. 아, 따뜻하다. 아, 다행이겠지. 맨몸으로, 알몸으로 핸드폰 가지고 간다고? 괜찮을까? 방수폰이라고? 무서워, 발소리 봐. 몰래 뭔가 찾고 있는데 못 찾았게. 쳇! 혀차는 소리가 들린 것만 같았다. 아, 나군 갈아입어도 적당히 놓고 갈 테니까. 평소에 쾌활한 목소리로 말을 거는 전 여친. 비밀번호도 설정해놔야겠는데? 괜시리 불길해진 나는 욕조에서 바로 나왔다. 아, 나군 어서와. 욕탕 잘 썼어. 너치고는 꽤 무난한 옷을 골랐네. 사이즈도 맞고 하늘하늘한 옷을 입게 될 줄이야. 뭐야 그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는 건 농담이고 나군한테 내 옷을 빌려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바보까진 아니거든. 그래, 그건 그렇고 내가 욕조에 들어가 있는 동안 뭔가 찾고 있었어? 아니? 네, 핸드폰 찾고 있었어? 그래, 몰아가자. 몰아가. 나쁜 놈이니까 계속 나쁜 놈 내버려. 몰아가서 헤어지게 만드는 거야. 몰아가. 드리블해. 내 핸드폰 찾지 않았어? 나 의심하는 거야? 우리 헤어져! 이렇게 가는 콤보 간다, 콤보. 아니? 거짓말. 아까 탈의실에서 뭔가 찾고 있었잖아. 뭘 찾은 거였어? 뭘 찾았다 하더라도 그게 뭐가 나빠? 우리 집이잖아. 하지만 나군 핸드폰 찾지 않았어. 그럼 뭘 찾고 있었는데? 비밀. 나군한테 말해야 법은 없네요. 아핫. 젠장. 일부러 아는 척하고 있어. 애초에 말이야, 어째서 그렇게 핸드폰에 집착하는 거야? 핸드폰을 보면 곤란한 일이라도 있는 걸 같나? 틀린 말은 아니다. 너무 조급하게 울었나? 핸드폰 보여줘 나군. 헉! 굉장히 고소구만. 큰일났다. 난 죽었다. 보여줄 리가 없잖아. 그래? 그럼 나중에 천천히 보기로 하지. 아! 지금 나중에 본다며! 지금! 아! 아! 으아! 뭐야, 야구 뻗다 소리야, 뭐야. 으아! 나중에 본다며! 배드엔. 너무 성급했어. 너무 조급했다. 뭘로 치는 거야, 이거. 너무 조급했어. 죽이고 나중에 봐. 무슨 일 있었어? 내 착각인가? 무슨 일 있었어? 밖에서? 잠그고 있지 말해봐. 무슨 일 있었어? 야, 따지지 마, 멍청한 녀석아. 별로 없는데? 그럼 갑자기 왜 그러는 건데?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어? 빨리 말해봐. 무슨 일이야? 이럴 때 전 여친이 고집이 세다. 뭐가 불만인지 천천히 말해보라고. 다 들어줄 테니까 빨리 얘기해. 불만 얘기해. 내가 기분 상하게 한 일이라도 있어? 그럼 헤어져 줄게. 좀 달라. 뭘 찾았냐고 그랬는데. 뭘 찾으면 안 되는 거야? 핸드폰? 아니, 다 단순히 뭘 찾고 있어. 나 궁금해서 그냥 잃어버렸나 했어. 거짓말을 해버렸다. 사실을 의심하고 있다. 그런 거야? 응. 그래, 맞아. 내 소중한 물건인데 보이지 않고 있어서 찾고 있었어. 전 여친은 나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있다. 거짓말하고 있다. 어, 쟤도 뭐 있나 본데? 나도 전 여친도 서로 거짓말을 둘러대고 있다. 안색을 살피면서 기분 맞춰가며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분명 전 여친도 내 행동을 수상히 연기했어서 알아보려 한 거겠지. 이런 관계는 이제 끝내야만 한다. 있잖아, 오늘 내가 여기 온 이유는 실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인데. 우리도 사귄 지 반년이 지났잖아. 그래서 앞으로도 너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좋을지 생각해봤는데. 나군, 그거 그렇게 중요한 얘기야? 그런 거야? 평소와는 달리 진지한 얼굴을 하고 물어봤다. 야, 화났는데. 중요한 얘기야. 알았어. 내 방 어리저리 있어서 그러는데 안쪽 방으로 들어가서 얘기할까? 여기보단 정리돼 있고 제대로 얘기할 수 있다니까. 응, 아니 아니, 여기서 얘기해. 안쪽 방 싫어. 안쪽에 또 방이 있어? 여기서 얘기해. 여기서 얘기하라고. 아, 고마워. 이 멍청한 녀석이. 에이, 죽었네 또. 방이 이동인데 저렇게 서있어. 왜 그래, 방으로 이동하는 거 아니었어? 응, 맞아. 묘하게 희죽거리는 그 표정을 보고 느낌이 왔다.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방 입구를 직접 찾아보라는 걸 시했지. 예? 방 입구를요? 이거 아니야? 그쪽이 아니야. 여기? 여기다. 이쪽도 아니야? 여기? 창문? 여기, 여기 뭐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네. 여기 뭐, 집에 비밀문이 있어, 무슨. 여기 이상한 게 있어. 뭐야, 이거? 너 뭐야?
야, 경찰이신 뭐해? 정답이야. 참 잘했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전 여친이 방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군, 빨리. 문 안쪽에서 전 여친의 목소리가 들린다. 뒤를 쫓아 문 안쪽으로 들어갔다. 저기 너무 어두운데? 으악! 나는 어둠 속에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손톱 하나에 충격과 함께 뺨으로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나군, 미안해. 난폭하게 울어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야 이건? 나군이 나쁜 거야. 나군이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고. 어이 야, 뭔 집에 감옥이 있어 이거. 내가 나쁘다는 말을 남기고서 전 여친은 나가버렸다. 이대로 도망칠 생각이야. 저대로 제대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냐고. 여기서 나가서 전 여친을 꽂아. 아, 여기서 탈출하면 되나? 그 후 나는 방 안에 잡동사를 주시며 탈출하기 위한 쓸만한 물건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머리를 짜보아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핸드폰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고 했지만 방벽이 특수조작된 것인지 전파가 들어오지 않았다. 시간만이 흘러갔고 점점 기력과 체력이 떨어져갔다. 젠장, 어떻게든 나갈 수 없어. 새 창살 걷어쳐봐도 변한 건 아무도 없었다. 그 녀석 대체 무슨 생각인 거야? 밥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차가운 바닥에 감촉이 눈을 떴다. 잠에 빠진 모양이다. 탈출은 포기하고 오기만을 기다렸다. 반드시 올 거야. 밥이다. 밥이야. 만두? 밥 주세요. 누님. 아, 일어났어. 나중에 다시 올까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누님, 밥도 좋아. 꺼내주든가 밥을 줘. 장난치는 거 아닌데? 진심인데? 뭐? 정했는걸? 나군과 계속 여기 함께 있기로. 뭔 소리, 함께 있고 싶은데 왜 가두는 거야? 이런 일을 당해놓고 내가 너를 좋아하게 될 것 같아? 나군의 의지는 어찌되든 상관없어. 포기하는 게 편할걸? 나군과 계속 있기 위해 정했는걸? 정말로 내가 나군을 좋아한다는 게 전해지면 그걸로 된 거야. 나군 배고프지 않아.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갖다 줄게. 들렸다. 화내본도 제대로 이야기 들어줄 상대가 아니야. 이렇게 된 이상 메뉴나 정하자. 치킨! 부탁이니까 고추 바사삭 순살로 부탁해. 다시 생각해볼 테니까. 거짓말이다. 여기서 나가면 일절 상관하지 않겠어. 나군, 다시 한번 물어볼게. 배고프지 않아? 내 말 듣고 있어? 고추 바사삭이라니까. 필요 없는 거지? 그럼 또 올 테니까 또 봐. 들으라고. 기다려. 대화가 안 된다. 너무 비싸서 그런가? 순살은 뺄걸. 처음에는 저항이 있었지만 그것도 점차 변해갔다. 그럼 또 올 테니까. 이런 곳에 계속 왔다 갔다 한다. 이미 배대님인 것 같은데. 슬슬 돌아가 볼게. 나를 혼자 두지 마. 정신이 어떻게 돼버릴 것만 같아. 나군, 이제 알았어? 나군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를. 그러니까 세계가 변하고 나의 마음도 변했다. 배대님이야. 드디어 필요한, 정말 나를 좋아하는 여자친구, 바로 전 여친이었습니다. 야, 여기서 방 찾지 마. 이거 방 찾지 마. 방 입구는 어디일까요? 아, 모르겠는데요. 모르겠어요. 이거 방 입구를 찾은 다음에 그만둔다 하자. 그만두기. 아, 모르겠어요. 그쪽이 아니야. 아, 모른다니까. 핸드폰 어디 갔냐? 핸드폰 찾아. 나갈 길을 찾아. 이미 핸드폰 전으로 돌아가야 되나? 그럴까? 이미 핸드폰이 없으니까 안 되나? 그 전 걸로? 아니야, 나 핸드폰 가지고 있어. 여기 핸드폰 안 버렸어. 모른다니까. 나가야 돼 여기서. 부속품을 넣어둔 장의 상대다. 어, 여기 있다. 열쇠. 굿.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됐어. 뒤로 어떻게 가냐 이거. 먹었는데 이제. 오케이. 전 여친의 눈을 피해 몰래 열쇠를 손에 넣었다. 그쪽이 아니야. 아, 일단 잡혀들은 다음에 열쇠로 나오면 되겠다. 그쵸? 오케이. 간다. 들어간다. 여기만 벽색이 미묘하게 다른 것 같은 느낌이야. 가자. 들어가자. 당당히 입성하자.
정답이야. 참 잘했어요. 나군 빨리. 뒤를 쫓아 언덕으로 들어갔다. 얘는 처음부터 이상한 애네. 그쵸? 이런 무슨 방이 있어. 윽! 확! 미안해. 난폭하게 굴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군이 나쁜 거야. 오케이. 그래, 내가 나빴다. 하지만 이건 아니지. 열어, 문 열어. 이대로 도망치자. 감옥에서 탈출하자. 일단 안에 있는 걸 좀 다 뒤지고. 드라이버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다 가져가. 뭐야, 금속 상자. 하드잖아. 하드야, 하드. 하드인데 왜 하드가 이런 데 있지? 뭐 그다지 쓸모 없다네. 야, 변기까지 준비해놨어. 진짜 감옥이야. 변기까지 준비해놨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잠깐만, 이거 뭐지? 우산? 이걸 열쇠를 끌어당길 수 있을지도 몰라. 열쇠가 어딨는데? 아, 나 열쇠 저기 떨어졌구나. 오다가 이거 봐봐, 이거 떨어졌네. 아, 밀어뜨려서 어쩐지 없어가지고. 우산으로 갈아 끼고. 우산이 짧아서 닿지 않았다. 아씨, 짧아서 안 되는데? 더 우산을 뭔가 연결해야 되나 보다. 막 만들어야 되나 본데? 우산을 해가지고. 젠장, 어떻게든 나갈 수 없어. 세차차를 거둬차 보아도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었다. 근데 대체 무슨 생각이야? 아, 뭐야, 실패한 거 같은데? 아, 이거 시간 지나서 실패한 거죠? 죽었다. 이거 다시 돌아갈게. 감옥에서 탈출. 지금 우산이랑 송곳은 먹었는데 시트에 실패. 아, 이걸로 하는 거구나. 우산 어디 갔어? 송곳으로. 잠깐만. 오케이. 아, 그냥 실밥. 그럼 이거랑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요. 어떻게 연결하지? 근데 어떻게 합체하냐? 일단 이 클릭하면 뭐 뜨겠지.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 뭐지? 서랍 덜 열었다고? 안 열려. 위에 건 안 열려. 이거 둘 합쳐야 되는데? 합쳐야 되는데? 어떻게 합치지? 이거 두 개 합쳐야 되는데. 줄이랑 뭐 우산 아니면 다른 아이템인가? 아, 하드랑 합치자고? 아, 그래야겠다. 시간 몇 초 남았죠? 4초. 빨리. 나우! 다시 할게. 하드랑 이렇게. 하드를 우산에 걸어가지고, 줄 걸어가지고, 그렇게 갑시다. 실밥 먹고. 거의 방탈출이야. 하드 뽀개고 뚜껑 열고. 그 다음에 뭐 안 먹었죠? 우산. 하드 안 먹었어. 아, 안돼 안돼. 여기서 줄로 바꾸고 하드를 클릭하는 것이죠. 어? 안되는데? 하드 안 되는데? 서랍장 다시 한번 해보자고. 여긴 없고. 안 되는데? 드라이버로 깐 거거든? 뭐야, 뭘까? 아무튼 찾아보자. 드라이버로 한번 깐 건데. 와, 시간 없어. 어렵다, 어려워. 다시 하자. 서랍장이 열린다고? 기다려봐. 서랍장이랑 연결 한번 해볼게. 시트 실밥 풀고. 확실히 한 번에는 못하는 거야, 이거. 모아서 하는 거지. 이걸로 끌어당기고. 이걸로 여기를 연결하는 건가? 아닌데.
뭘까? 드라이브 뚜껑 열었어. 이건 아닌데. 뭐야? 두 번째 서랍상? 안 열린다니까? 안 열려 두 번째 서. 어 열리네? 뭐야? 안 열렸는데 분명히. 끌어당겨야 되네. 나사를 분리하고 부품에 강한 자석이 있으니까 드라이버를 사용해라. 안 열렸어 진짜 억울하다. 위에 것도 열림? 아 열리네. 당겨야 되네. 핸드폰 게임이니까. 내가 클릭했을 때 안 열렸는데 시간이 없다 근데. 아 이런 진짜. 오케이 다시 할게요. 하나 우승. 아까 뭘 돌리라 그랬지? 잠깐만. 왜 안 열리냐? 부품의 나사를 분리하기. 됐다. 자석 먹었다. 자석 가지고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우산 먹고. 자석 우산. 실밥을 안 먹었다. 그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합치지? 아 됐다. 낚싯대 만들었어. 만들어지네. 한 번 더 클릭해야 되나 봐. 아니 그냥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던져! 낚싯대 자석으로 사용해서 거의 맥가이버 수준이네. 해냈다. 이제 문 열면 됨. 열어 열어. 나가 나가. 오케이 성공. 어? 왜 이렇게 올라와 근데. 56이네 이런 곳에서 얘기를 한다니 분명 거짓말일 거야. 그렇게 멀리 가진 않았다. 전자체 있는 곳으로 가자. 저거는 그냥 이 저게 저런 이벤트 걸리면 무조건 걸리는 거야. 너 늦으면 늦을수록인가? 침실에도 없다. 빨리 도망가 멍청아. 전자체 전화하기. 전화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 녀석 감옥에 갇히기도 정신을 못 차리네. 전화 안 받아. 꺼! 전화도 안 받고 밖을 찾아본다. 방을 잘 찾아본다. 신경 쓰지 않고 집으로 들어간다. 집으로 가면 죽을 것이고 방을 찾아보는 거야. 밖을 찾아볼까? 방을 찾아보자. 설마! 봐봐 나 아까 이상한 거 본 것 같은데? 아까 이거 봐 인형이 있어. 아까 없지 않았어? 이거 큰 인형 뭐야 이거? 너야? 너 아니야? 안쪽 방으로. 그렇게 생각한 순간 뒤에 사람이 갑자기 아우! 뭐야? 씨, 또 배드엔딩인가 봐. 씨, 찾았어야 되나 봐. 저 인형 같은데? 또 잡혔어, 이씨. 아야! 일어서라고 하더니 후두부에 욱신거린 통증이 일었다. 일어났어? 괜찮아? 도망치려고 하니까 쓸데없이 상처를 입었잖아. 얌전히 있으면 계속 안정할 거야. 위험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돼 나군. 그냥 밖으로 도망 집으로 돌아가 버릴 거야. 뭐 찾는다고 그냥. 그걸 왜 찾아 그걸. 전 여친은 어디에? 근데 찾아야 되는 것 같아. 그쵸? 침실에도 없어. 여기 있다니까 여기? 전화 걸지 말고 가자. 근데 걸어야 되나 봐. 뜨는 거 보니까 이벤트인가 봐. 끊어 끊어. 없어 안 받아. 전화도 안 받고 대체 어딜 간 거야. 밖을 찾아보자. 우산을 빌려서 밖으로 나갔다. 그 낚시 우산? 뭐야 요즘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괜찮은 거야? 기분 탓 아냐? 그렇게 보여? 미안 지금 밖에 나와 있어서 나중에 답할게. 그렇게 보여? 오케이 떨어졌다. 나이스. 이 와중에 지금 현재 여자친구랑 카톡을 하고 있어. 전 여친은 옷이 젖는 걸 싫어한다. 만약 밖에 있다고 한다면 지금 지금 흠뻑 젖었을지도 모른다. 어디를 찾아볼까?
공원 전 여친 예정의 맨션 주번 더 나가. 일단 공원 한번 가보고 나갔나?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맨션 주번. 이거 시간 제한 없죠? 천천히 합시다. 맨션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근처에 쇼핑하는 것을 좋아한다. 기분이 내게서 들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평일에 비가 내린 것도 있어서인지 사람들이 별로 없었다. 다른 장소를 찾는다. 좀 더 찾아본다. 기분이 이상할 때 쇼핑을 더 한다고? 저기 있다 저기. 뭐 하는 거지 저기서? 야 뭐해? 나 가둬놓고 뭐 하는 거냐고. 뭐해? 자꾸 쳐다만 보고. 뭐 하는 거냐고. 감기 걸리잖아. 어깨를 자꾸 흔들어 봐도 전 여친은 멍한 모습으로 전혀 반응이 없다. 뭐지? 기다려 지친 나는 전 여친이 손을 붙잡고 그녀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미친 거 아니야. 왜 들어가? 내 또 그냥. 전 자꾸 왜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킬각 설계 중이라고? 방에 데려와도 전 여친은 여전히 멍한 상태였다. 감기 걸리니까 옷 갈아입고 있는 게 어때? 야 왜 그래? 이렇게 갑자기 상냥해. 정말이지 너는 손이 많이 가는 여자친구라니까. 방에 있던 수건으로 전 여친 예정의 목소리 저기 머리를 닦아주었다. 그러자 전 여친의 어깨가 떨리는 것 같이 느껴졌다. 얼굴을 들어보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고 있었다. 잠깐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또 뭐 잘못했어? 아직 여자친구라고 불러주는 거야? 나 엄청 못된 짓 했는데 나 나고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말하면서 내 옷깃을 붙잡았다. 어째서? 흑 알고 있었어. 나곤 요새 이상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혹시나 헤어지고 싶은 걸까 하고. 말하지 않아도 돼. 알고 있으니까 말하지 말아줘. 너무 슬퍼 나곤.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미안. 이렇게 잘못 들은 점이 실증 난 거지. 미안해. 나곤이 찾으러 와줘서 기뻤어. 전 여친이 퉁퉁 부은 눈을 가늘게 뜨고서 방긋 웃었다. 말 못해. 자신이 얼마나 최악인지는 알고 있다. 야 말해 멍청아. 감성팔에 넘어가지 말라고. 쟤 너를 죽인 애야. 너도 쓰레기지만 쟤도 이상한 애라고. 이 녀석. 하지만 이런 얼굴 봐버린 이상 헤어지자는 말은 도저히 할 수 없었다. 감옥에 가뒀는데 겨우 탈출했는데 뭔가 착각한 거 아니야? 헤어지자던가 그런 생각은 좀 없으니까. 헷 거짓말이야. 나 나군에 대해서 다 아는걸? 그럼 너는 아직도 나를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야. 정말로? 정말이야. 다행이다. 전 여친은 또 울기 시작했다. 아침에 강하게 마음먹은 결심은 어디로 가버린 걸까. 나는 그 후에도 전 여친이 울음이 그칠 때까지 옆에 있어주었다. 그러면 현재 여자친구는 어떻게 해? 무슨 고민거리가 있으면 언제든 상담하면 되니까. 뭔가 남자친구를 위한 그런 거 없어 걱정. 명심하고 있을게. 오케이. 녀석 이거 지 멋대로 하네 게임을. 어떻게 이거. 오늘은 정말 지쳤어. 야 안돼. 전 여친 방에 묻기로 했다. 힘이 없어서. 안된다고. 녀석 이거 감옥에 갇혀놓고 정신을 못 차려 이거. 아니 감옥에 갇힌 건 그렇다 쳐. 아니 집에 감옥이 파져있다니까. 문도 막 비밀문에다가 감옥도 되게 좋아보이고 장난 아니었다니까. 그걸 만들었다고 생각해봐. 직접 주문해서 뭐 하나하나 한타한타 그 만들었다고. 그걸 이상하지 않아? 감옥에서 탈출해놓고 진짜. 변기도 있어 심지어. 변기도 상습범이야 상습범. 어제는 정말이지 기나긴 하루였다. 하루 사이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으니. 뿐만 아니라 나의 심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나군 뭘 그렇게 보고 있어? 내가 너무 귀여워서 넋이 잃었다던가? 하긴 이쪽 전 여친으로 하기로 했나 본데? 나군 오늘 한가해? 오늘은 무리. 무슨 일이라도 있어? 어 많이 떨어진다. 네 말대로야. 오늘은 귀엽네. 나군 솔직한 나군이란 이상해. 언제나 여유 만만하게 굴던 전 여친이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끄러운 거구나. 나고는 심술쟁이. 맨날 기차짐에 쌀쌀맞게 굴어도 그래도 좋아하니까. 좋아하기에 나를 추궁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어제 건에 대해서는 그 후로 서로 얘기하진 않았다. 아, 집에 감옥 있다니까?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알고 있어, 나도 좋아해. 정말로 정말로 흔들고 있던 감정은 이미 업절도리 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전 여친도 현 여친도. 나군이 너무 솔직해지니까 괜히 무서워. 오늘 먼늘 터지는 거 아니야? 불길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너의 직감은 은근히 잘 들어맞잖아. 그러니까 진짜 오늘 먼일 터지면 어떡하지? 무슨 오늘 나갈 예정이라도 있어? 응, 나군을 만나는 거 이상으로 기대되는 예정이 있어. 뭔데 그게? 기분 좋아 보이네? 지금 질투한 건지 나군을 질투하게 만들었다. 시끄러워. 그럼 난 이만 돌아갈게. 무리하면 괜찮아. 갑자기 미안해.